지금은 큰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충절을 하는 거야. 충절을 할 때, 아, 저기 봐봐. 남자는 사람들이 팔투가 이렇게 빼지, 이렇게. 이렇게 빼지. 요것이 위로 가지, 이게. 요 왼쪽 이렇게 가지. 또 남자는 항상 요것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손이 요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자는 옷이 반대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왼발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해보면 이렇게 하고, 이, 왼발을 구부리고, 왼발을 구부리고, 오른발을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일어나. 일어나서, 뭐, 이렇게 딱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 오케이. 자, 한번 해봐. 너무 과해. 똑같은, 자신 똑같은 거 같다. 그렇지. 내리고 있다가. 시작. 아, 이거, 이거. 어, 어머니도 가서 앉으셔야지. 손 안 차가워서 가서 어떻게, 아까 부를 때 옷 벗었는데 가방 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하면 절이 없어. 여자는 이게 큰 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 때만 하는 것이고, 이 설 때만 받는 거야. 그냥 이렇게 평절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제대로 사지 마, 임마. 장난만 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발이야, 우리발. 자, 케이오 다음 선수.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나,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앉아. 너도 여불에 아침에 떡 먹었다는 얘기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 있지만 올해는 또 자유롭고, 튼튼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둘이 잘 사이좋게 지내고, 배우도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떡국 먹었으니까, 올해는 난 떡국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어 있다가. 그저 밥도 잘 먹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누나랑 잘 지내고. 그래? 응. 아, 왜 동생이 그러지 말라니까. 그게 너무 서로 보이지 말아, 진짜. 할머니가 되려고. 내가 경제부장이야. 경제부장. 지금 여러분은 안 돼. 기도라고.
가위야. 네, 한동이가 덕담을 한번 해봐. 괜찮아요, 할아버지가요. 할머니가 들을걸요, 할아버지 말 들었잖아. 정승원이는 배우야. 정승원이는 착하고 인정도 많은데 남의 말을 듣고 빨리 행동을 안 움직이는 버릇 그년에는 고쳤으면 좋겠어. 응?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1등 한번 해보고 할 수 있거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할머니가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말도 즉각 가는 후에 예의도 지키고 알지? 1년을 소개하려면 좀 더 성숙해야지.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대구야. 엊그저께도 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경험을 안 하고 경험을 하지 않고도 일을 미루어 침착을 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늦든지 상이지, 경험을 하고 한번 부딪혀서 혼이라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중백이 아니라. 근데 경험을 하고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삶에서 느끼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된 그런 그 생활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잘할 거야. 올해도 그렇게 할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새해 부모님 배우는 아이고 니가 잘해야 아들 며느리는 안 했어요.